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지난편은 강남대로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남대교를 건너서 한남대로를 통해서 정춘단 길로 갈 예정입니다. 강남대로에서 빠져나와서 한남대로를 통과하면서 보이는 전경이 시원스럽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 퍽 뚫리고 가슴이 시원한 그런 느낌이 영상 속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저 한남동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린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아래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이 봉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남산 타워가 보이는 봉우리와 또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그 약간 저 송신탑 같은 것이 보이는 봉우리 두 개가 보이죠. 그래서 남산, 시내 쪽에서 볼 때는 남쪽에 있는 산이라서 남산, 원래 이름은 목멱산, 그리고 그 모양이 누에와 같다고 그래서 잠두봉 이렇게 불리는 산이 되겠습니다. 이 한남동이 비교적 공기가 좋습니다. 차량 운행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비교적 온도도 1~2도 낮고 시원한 여름에도 그러한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그 배산 임수라고 해서 부자들이 많이 와서 산다고 그러는데 풍수지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문외한이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런데 집 지키기가 힘들더라고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사 가야 될 판이에요. 세금 때문에.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고서 집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사는 사람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지금 화면 왜 보이는 저 아파트가 아니고 맨션입니다. 남산 맨션. 저것이 원래 허가 날 당시에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는데 저 상층부 두 개 층이 옛날에는 정계 재계에 막강하신 분들이 저기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소문이 당시에는 돌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 바도 아니고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산 속에 있는 어쩌면 남산공원에 있는 유일한 아파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남산공원에는 주택이 없거든요. 유일한 아파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나타나지도 않아요. 부동산에서 올린 자료에 그런 모습이 그런 글귀가 몇개 있는 게 보일 뿐입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것이 우리 어렸을 때는 자유센터라고 했습니다. 저것을 지금은 뭐 반야 트리 뭐 호텔이라고 옛날엔 타워 호텔이었거든요. 지금 뭐 반야 트리 호텔이 무슨 뭐 국제적인 어떤 그런 그 체인을 갖고 있는 호텔이라고 그러는데 이름도 생소하고 원래 타워 호텔일 때도 약간 기분이 괜찮았었어요. 타워 호텔 할 때는 제가 저기 자주 갔었습니다. 호텔이 아니고 나이트클럽에 업무상 갔었습니다. 업무상. 우리나라 나이트클럽의 가장 최고급 나이트클럽이라고 그랬었죠. 타워 호텔 나이트가. 한강 나이트. 그 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던 총록 나이트를 3대 나이트클럽이라고 그 당시에 1980년대 그때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부른지 모르겠습니다.
저 타워호텔에는 수영장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좀 비쌌어요. 다른 수영장보다. 수영장도 물 좋다고 그랬었죠. 여름에는 친구들과 수영장도 몇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을 회상하기 위해서 차를 몰아서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냐트리 호텔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 아래를 자유센터라고 그랬지만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다 같이 함께 어떤 그런 그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래가 그 자유센터였죠. 대포, 뭐 탱크 이런 것들 전시해 놓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안에 들어서 만지고 올라타고 막 그래도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타워호텔, 지금은 바냐트리 호텔이라고 그러는데 입구나 이 가운데 이 원형 분수대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 어렸을 이 저 건물이 몇 층인지 아십니까? 17층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17층이라고 하는데 지금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죠. 왜 17층이냐 하면은 저걸 60년대 말 70년대 총과 이 당시에 건립할 당시에 우리나라 6.25 참전국이 16개국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해서 17개국 그래서 17층으로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저거는 사람이 사는 건물이 아니래 그냥 저 파고다 공원에 있는 탑 같은 그런 기념물이래 뭐 이런 얘기들을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운영주체가 누군지 뭐 뭔지를 뭐 알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뭐. 그런데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직진해서 올라가게 되면 남산 타워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립극장이 보이겠습니다. 저건 돌아올 때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극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자유센터 이게 한국자유촌명의원인데 옛날에 저 주차장에 탱크, 대포 이런 것들이 쫙 전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광장에는 그 당시에 그 뭐 축구도 하고 뭐 그러던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뭐 자동차 극장으로 활용되더니 요새는 뭐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대연총회 뭐 이런 거 옛날에 생각납니다. 아, 신라호텔 지나게 되면은 바로 장충체육관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는 뭐 배구, 농구, 레슬링, 권투, 올림픽, 88 올림픽 태권도 경기는 여기서 열렸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참가를 했었지만요. 선수가 아니고 임원으로. 제일 장충체육관이 유명한 곳으로는요, 우리 어렸을 때 레슬링이었습니다. 김일 선수의 레슬링. 그냥 외국 선수한테 맞고 린치를 당하고 쓰러지고 힘없다가 마지막 끝날 림세 때쯤 되게 되면은 박치기로 그 힘 센 등치 큰 선수를 갖다가 그냥 쓰러뜨릴 때면은 그냥 만화방에서 그 애들이 몰려있다가 박치기 하면서 그냥 환호하고 연화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장충체육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 당시에 하나 되게 하는 가장 큰 힘, 원동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충체육관을 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필리핀에서 지어줬다라는 말이 들리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원래 이 장충체육관이 뚜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 그 체육 시설로 활용되다가 나중에 서울시에서 이 건물을 이제 그 뚜껑을 씌워서 이렇게 실내 체육관으로 운영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실내 체육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개보수 공사를 싹 했습니다. 깨끗하게. 옛날에는 사실 이 뚜껑이 모습이 오래되고 빗바르고 구질구질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념물입니다. 사실은 저것이.
우리나라 체육사에도 기대남아서 보존해야 될 어떤 그런 건물이기도 하죠. 저도 이제 꼰투 시합 같은 것도 하게 되면은 진짜 환호를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마당놀이, 연극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연극은 아니고 이제 마당놀이겠죠. 뭐 창극 같은 거 이런 거 여기서 많이 놀부전, 흥부전, 뭐 춘향전 이런 거 저기서 많이 했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기 족발 골목이 되겠죠. 요즘 옛날처럼 이렇게 족발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족발도 옛날 맛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제는 새로운 음식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서 그런지 입맛이 변하는 건지 족발은 옛 족발이되 그 맛은 옛맛이 아니로다 뭐 그런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희동 사거리를 지나는데 옛날에 여기가 그 퇴계로 그 방향으로 저기 왕십리 쪽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그 방향으로 연결되는 육교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육교도 철거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 지금 오른쪽 길은 없었죠. 제가 한양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길이 없었는데 육교 넘어서 길을 뚫어서 이제 이렇게 통로를 하게 된 것이었죠. 아, 지금 DTP,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가 저 오른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우주선을 뭐 새로운 뭐 시대를 뭐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다시 오신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대문 운동장, 옛날 말로 서울 운동장이 없어졌다는 것. 아, 체육인들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기 무슨 뭐 여기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수영장, 그다음에 말 기르고 저기서 조그맣게 승마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양중학교 다닐 당시에 이렇게 교실에서 내려다보면 수영장 보이고, 배구장, 농구장 이렇게 보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전국체육대회 여기서 꼭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지금은 전국체육대회를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서울에서 전국체육대회 했었습니다. 저 중학교 다닐 당시에는. 그러면은 다볼수 있었죠. 축구샵. 뭐 연고전 같은 것. 저는 이제 한양중학교 다녔기 때문에 한양중학교하고 동북 중고등학교하고 이제 축구샵, 한농전 축구샵이 여기 많이 열리고 그랬었죠. 그러면 응원 연습하고 중학교 다닐 때그 검은 교복 입고 안에다가 빨간 헝겊, 노란 헝겊 붙여서 그 벌렸다가 닫았다 하면서 응원 연습하고 박수 연습하고 그러던 기억이 이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안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싹 사라졌습니다. 참 가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 건물 저 모습은. 조금은 제 생각에는 지금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광버스들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대형 주차장 유치하고 건물 빌딩 지어갖고 좀 가변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좀 유연성 있는 건물 이런 거를 좀 저런 형태의 건물을 복합적으로 지어서 실효성 있고 좀 그런 건물을 지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오른쪽에 옛날에 계림극장이 있었습니다. 계림극장. 여기 호수다방이 있었고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퇴계로입니다. 대한극장 방면으로 해서 이어지면 이제 서울역으로 꽃장 가는 길이 되는 거죠. 제가 뭐 되도 않는 소리, 그냥 옛날 얘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약국은 정말 오래된 약국이네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가다 보면 제과점 있죠. 옛날에 이 장충단이나 이쪽에서 만나는 연인들은 저 태극당에서 약속들을 많이 하고 그랬던 그런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은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간판도 그대로 있고. 저 장충체육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저게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지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필리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아마 옛날에 어느 대통령인가 누군가가 뭐 필리핀에 갔다가 우호적인 입장으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와전이 돼갖고 그것이 필리핀에서 지어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생뚱맞은 소리더라고요. 보니까는 전혀 필리핀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지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충체육관 우측으로 보이는 게 장충당 공원인데, 원래 저 장충당 공원은 그 사당이죠, 사당. 장충단이라는 사당이죠, 사당. 그래서 저것이 고종이 저그 충신을 이렇게 모시고 열사들을 제사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지었던 것인데, 그 일본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저것이 공원으로 바뀌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 고종이 을미사변으로 순사한 내부 대신 이경직과 연대장 홍계운을 비롯한 호위 장졸들을 위해서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것이 장춘단이었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는 저 민족 정신, 우리 말살 정책을 갖다가 일제가 하면서 저것이 장춘단 공원으로 이름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옛날에 대통령 선거하게 되면은 구름떼처럼 사람이 모여갖고 연설을 하고 그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춘단 저 안쪽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면은 그 수영장 조금 했는데 물에서 찌린내가 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거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은 손에다가 인주를 찍어줍니다. 인주.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돼서 인주가 다 지워진 애들은 나오게 하고, 이제 수표교가 보이네요. 수표교. 저기 청계천에 있던 다리를 일로 옮긴 거죠. 장춘단 공원으로 변한 모습이 지금 쫙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건물은 동국대학교 건물입니다. 그 수영장이 인주가 지어졌으면 내보내고, 인주가 그대로 묻어 있으면 다시 들어가서 수영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팔을 갖다가 물속에 넣지 않는 거예요. 한쪽 팔을. 물 위로 이렇게 팔을 들고서 수영하고, 아스키키 장사 입고 그랬었죠. 그리고 지금 국립극장이 있고, 여기 좀 야구장이 있고, 이쪽이 옛날에는 그 움푹 패인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야 뭐 카베라니 뭐 디스코니 그랬지만 옛날에 여기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장구, 부, 꽹과리, 나팔을 불면서 그이 고전무용 아리랑 같은 거 이런 거 춤추는 그런 춤판이 벌어진 곳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이 골짜기가 사람 구름떼처럼 모여들어서 흥청망청하던 골짜기가 바로 이 국립극장 아래가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메꿔져갖고 이제 국립극장 짓고 야구장, 뭐 정구장 이런 것이 지금 들어서게 된 거죠. 국립극장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반 서민하고는 멀은 것 같아요, 거리가. 옛날에 여기 거북이 마라톤 그 한국일보사에서 할때 여기가 출발 지점이어서 여기 다 모여서 아침에 체조하고 남산 순환도로에서 남산 팔극장까지 갔다 오는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이죠. 이 국립극장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세운 극장으로 해가지고서 여기 이제
국립극단, 창극단, 무용단, 교향악단, 오페라단, 합창단, 발레단, 가수단 이런 단체를 두고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러한 그 예능 그런 것을 갖다가 중시키는 그러한 무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더 큰 사건이 있었죠. 사실은 여기에서 유용수 여사가 문세강이 총탄에 돌아가신 곳이죠. 1974년 8월 15일 날 29주년 그 광복절 기념식 날 문세강이가 그 안에 들어와서 총을 쏴갖고 그게 중계방송이 되고 있었어요. 테레비로. 그래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연단에서 이야기하다가 수그리고 그 다음에 경호원들이 총을 쏘고 타당타당타당 유용수 여사는 꼼짝없이 그 연단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한 연단 옆에 앉아있다가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시면서 세상을 가식한 한맺힌 그런 국립극장이기도 합니다. 참 건물 크고 유용을 자랑하는데 서민들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얼마나 멋지게 잘 졌습니까? 저 국립극장 바로 뒤에 가면은 약수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통해서 아름답지 않은 여러 가지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더 멋진 영상을 만드는데 더 좋은 이야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보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